전남 장성의 황룡강변이 올해도 어김없이 형형색색 봄꽃으로 물들었습니다. 꽃길이 4km에 걸쳐 이어지는데요. 주말까지 꽃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축제도 열립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강변을 따라 형형색색 꽃들이 만개했습니다. 붉게 붉은 꽃향기비와 보랏빛 버들마편초, 그리고 이르게 피어난 코스모스와 해바라기까지 춤을 추듯 봄바람에 넘실거리며 꽃물결을 이룹니다. 꽃길이 십리에 달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꽃강이라는 별칭이 붙은 전남 장성 황룡강입니다. 저는 이렇게 강변로 꽃이 되게 알록달록하게 잘 피어가지고 너무 이쁘고 이제 가족끼리 산책하기는 최고의 코스라고 생각합니다. 나들이객들은 오색으로 물든 꽃길을 걸으며 봄날을 만끽합니다. 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추억도 남깁니다. 눈이 즐겁고 봄바람에 실려오는 꽃내음에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엄마도 꽃 좋아하고 저는 또 노란색을 좋아하는데 옆에 노란 꽃이랑 짝 있어가지고 좋아요. 아, 운동도 되고 꽃도 보고 마음도 기쁘고 눈도 기쁘고 다 기뻐서 기분 좋아요. 장성 황룡강 길동무 꽃길 축제가 한창입니다. 올해는 축제 속 또 하나의 축제인 뮤직 페스티벌도 함께 선보입니다. 밤이면 경관 조명이 더해져 봄밤의 운치를 더합니다. 또 이번 축제는 음악과 함께하는 축제 컨셉에 맞춰서 다채로운 음악 경연도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꼭 한 번들 오셔서 화사한 꽃 구경도 하시고 신나는 음악 공연도 즐기시기 바랍니다. 황룡강변을 수놓은 꽃은 축제 이후에도 나들이객들을 맞이합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